이재명 대표가 네. 공소장에 본격적으로 그렇죠, 등장을 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네. 예, 유동규, 남욱 등에 대한 이제 회계사 네. 누구죠? 정영학. 정영학. 여기에 대한 추가 공소가 제기가 됐는데 그 네. 추가 공소장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146회가 언급됐다는 거 아니에요? 144 아니었어요? 146회. 예, 146회가 언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대장동 요구에 관해서 사업에 관해서 지시하고 승인을 네. 했다라는 표현 검찰 공소장 내용이 십수차례 나온다. 그리고 그 뭐냐 선화동 1호 지분 중에 절반은 이제 유동규 남욱 남욱하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셋이서 나누고 그다음에 절반은 그분 이재명한테 준다. 이게 공소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거는 이 공소장 본적 많잖아요. 그렇죠. 공소장은 정말 나중에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이재명 수사 이야기만 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고 패널들이고 거품 물고 하는 똑같은 레파토리가 그렇죠. 김건희 여사 수사 왜 공정하게 안 하느냐예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1년 6개월 동안 이성윤, 뭐 이정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잡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뭐 주가 조작이니 뭐니 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다른 관련자들이 뭐 기소도 되고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단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친문 정권, 친문 검사들이 1년 반을 잡았는데 뭐 수사 못하고 기소 못한 정도가 아니라 관련인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도 못 적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이라는 것은 이 법원에서 검찰의 어떤 무기이자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허튼 내용 적어버리면 법원에서 불리해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찰이 신빙성 있는 것만 적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 146번 적을 정도로 연관성에 자신감이 있는 건데 아니 그 김건희 여사는 공소장에 한 번도 안 적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뭐 수사가 불합리하다, 김건희 여사 수사해라 하는 거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검찰에서 장해찬 이사장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랐겠어요. 네, 응? 네. 공소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내용만 적는다. 그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완전. 아니 그럼요. 확실하게 입증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어느 정도는 아니 검찰 무시합니까 지금? 그렇지. 아, 제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검찰이 그 뒷목을 잡을 일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네. 이렇게 얘기하죠. 주장이다. 검찰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뭐 전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하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주장하고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서 하는 주장하고는 이게 이제 급이 다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소장을 쓸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걸 승인하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쓴 부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응? 그러니까 공소장에 있는 모든 문장, 네. 모든 문장, 그게 예를 들어 주장이 담겨 있는 주장인 네. 문장에는요, 100% 증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일반 문서하고 차이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한 증거가 붙지 못하면 그런 내용이 공소장 자체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한 번씩 당해보면 이게 알 텐데, 이게 참 실감이 날 텐데, 하여간 저는 알아요.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지. 아니, 기소 안 당했지만 그래도 알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네. 친구 중에 있어. 기소라고. 이 기소라고. 윤미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미향이 한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소장을 보셨겠군요. 근데 그 소장을 딱 보면은 정말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죄를 입증하기 좀 어려운 게 다 빠지고 그렇죠. 정말 그냥 확실한 것들만 적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아 윤미향이 뭐 다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공소장에 적힌 것만 해도 한 2년은 살지 않을까요? 2년 넘게 살아야죠. 2년 넘게 살아야죠. 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렇게 민주당 얘기하듯이 뭐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형사 사건에서 네.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서 무죄율이 2%가 안 되는 맞습니다. 나라예요. 2%. 예. 그러니까 그저 98%가 유죄가 나는 그러니까 한 그런 번은 기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어떻게 기소 아니 법원에서 무죄 나면 그 검사 무슨 망신이에요. 맞습니다. 네. 뭐 인사평가에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더구나 이게 제1야당의 대표예요. 네.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어. 이거는 그 검사는 사실은 자기 목을 걸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소와 수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희망사항들은 이렇게 그냥 간단한 주장이 아니다. 제가 그러고 말씀하신 동안 네. 제가 그렇습니다를 한 10번쯤 했는데 네. 그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예. 이제 설 지나고 네. 이제 리액션 잘해주기로 했어요. 세뱃돈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떡국을 한 국 더 드셔서 아니 티키타카가 좋아야 네. 더 떡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요. 네, 역시 해가 바뀌니까 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그 김건희 여사 그 기소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자면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사건은 91명의 전주로부터 돈을 받은 일당 권오수 등 일당들이 주가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91명 전주 중에서 한 명도 기소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섯 명만 처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속 왜 김건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91명 전주 그냥 다 기소하라고 하든지 왜 거기서 김건희 여사만 갖고 그러는 거야. 확실한, 확실한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 네. 이재명 사건하고 차별 포인트를 두 분이 하나씩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근데 제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죠. 네. 네.